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냥 숫자상 일자리를 급조하는 것 같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해야 될 것을 30명이 하게 하면 20명 정도는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자리지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부 개입이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어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정부가 17만, 20만 정도의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벌써 나오는 것이 고정비가 그렇게 증가되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납세자들이 수십조 원 정도의 그런 돈을 들여서 그걸 지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상황이 악화가 되고 어려워지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뭘 가장 먼저 합니까?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여가지고 경기가 악화되는 것이 적응해 나가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일부러 지탱되는 그런 일자리는 정말 늘려서는 안 된다. 정말 나라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